하나, 둘, 셋, 굿샷, 백핸드. 잘 쳤어, 쭈기 세리니. 와우. 됐어요, 주세요. 자, 간다, 쭈기. 자, 포핸드. 하나, 둘, 굿샷, 백핸드. 준비, 백핸드. 준비, 히트. 하나, 둘. 그렇지, 포핸드 준비, 하나. 하나, 둘. 그렇지, 백핸드 준비. 그립 돌려잡고. 하나, 둘. 그렇지, 포핸드 준비. 하나, 둘. 굿샷 준비, 백핸드 준비. 그립 돌려잡고.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포핸드 더 정확하게 쳐야지, 세인아. 둘. 그렇지, 백핸드 준비. 그립 돌려잡고.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포핸드 그립 돌려잡고. 그렇지, 하나, 둘. 굿샷 준비, 백핸드 그립 돌려잡고. 하나, 둘. 빵, 그렇지, 포핸드 그립 돌려잡고. 하나, 둘. 어떻게 그렇게 그립을 돌려잡을 수가 있어? 세인이 포핸드 빡 치고 어떻게 백핸드 그립 딱 이렇게 돌려잡냐? 어? 신기하다. 한번더 아빠 보여줘봐. 포핸드 빵 치고, 포핸드 치고, 스윙. 스윙. 그리고 백핸드. 우와, 그립을 돌려잡았어. 쳐, 빵. 그 다음에 포핸드, 하이파이브 하고. 그렇지, 그립 돌려잡았지, 또. 우와. 와, 대단하다, 세인아. 일로 와, 하이파이브 해, 하이파이브. 와우. 비 와, 라켓은 우산 써, 비 오면. 라켓은 우산 써. 우산이야? 비안 맞아, 이제? 어? 세인이 어떻게 그렇게 백핸드가, 포핸드랑 백핸드가 어떻게 늘었어, 세리나? 응? 이제 좀 있으면 5살 되네. 5살 되면 테니스, 5 되면 우리 테니스 일주일에 2번씩 칠까? 한번 치는 거 2번씩 칠까? 야, 세린이 백핸드 지금 잘 치는데 엄청 잘 치겠다. 5살 되면. 어? 그럼 세린이 강아지 장난감 살 거야? 테니스 잘 쳐서? 아니, 진짜, 진짜 강아지는 안 사? 왜? 아, 세인이한테 달, 이렇게 할때 있잖아. 아, 세인이한테 달려들까봐. 그리고 머무니까 나한테 알았어, 세인아, 공주자, 이제. 우리 공주꾸 애기 보러 가자. 자, 열심히 주스세요. 와우. 10개 치는데 하나만 네트에 걸리고, 아, 2개 걸렸군요. 몇개 쳤어? 2니, 6, 8. 10개 치는데 8개 성공시키고 2개만 네트에 걸렸어요. 아, 기쁩니다. 세린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도 옆에서 계속 언니 치는 거 보고 아빠랑 같이 테니스 코트에 있어서 그런지 또 실력이 또 금방 늘었네요. 아, 그리고 제가 놀란 게 그립. 그립을 지가 스스로 편한 그립으로 바꿔 잡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그게 애들한테 그립 이렇게 알려 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처음에 그래서 아이들 그립 가르쳐 줄때 처음에 기초 가르쳐 줄때잘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립 이렇게 올바르게 잡는 법. 근데 세린이는 아직 그렇게 막 설명을 해 주면은 잘 알아들을 나이가 아닌데, 지가 스스로 그립을 잘 돌려잡네요. 지가 이렇게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칠때딱 편한 그립을 딱 잡아서 공이 잘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비가 조금 내리다가, 다시 좋네요. 오늘 이대로 계속 흐린 상태로 비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바람은 안 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레슨 끝까지 잘할수 있게 비가 안 오길 바래야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볼게요. 세인아, 안녕해. 오케이.